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림을 그리셔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 작업실에서 거의 자라나다시피 했어요. 예술가의 꿈을 꾸지 않은 그 시기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술가가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긴 했어요. 결국은 어뭐 예고를 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쪽 길로 들어섰거든요. 또 학교 그 교육이 그 당시에는 뭐 소조 연습, 목조, 금속조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만 계속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무엇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공부는, 어, 그때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약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어, 조각을 이제 조각적인 재료로서 아니면 그런 기법으로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계속 연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개인전을 두 번을 하고 그 해에 영국으로 떠났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았을 때는 정말 어떻게 무엇을 잘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굉장히 주력했었는데, 어 어떤 면에서 무엇을 만들고 그것이 왜 내가 만들었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미스됐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영국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술적인 것을 많이 배우고 그쪽 가서 생각을 펼치는 것을 배우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고 닦았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그쪽에서는 장점으로 이용하려고 애썼던 부분이 있었어요. 영 아티스트로 여기 살았을 때 방향을 찾으려고 그 당시에도 노력을 많이 하다가 영국에 딱 갔을 때 어, 저의 어떤 그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양 작가인데 서양에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이 있는 곳에서 자라고 또 스스로 그런 어떤 동양 미술사보다는 어떤 서양 쪽에 대한 것을 마치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이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와보니까 사는 것도 너무 다르고 사람들도 너무 다른데 사람이 다르고 삶이 다르면 작품도 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치열하게 하게 되면서 그럼 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굉장히 이제 어 고민을 심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 작품을 앞으로는 어 무엇이 되었던 내가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풀어내도록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방문하게 되는 뭐 미술관, 박물관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누라는 게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조각을 했던 처음 어떤 재료는 사실은 비누였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다 비누 조각을 이렇게 했어요. 대리석을 보게 되고 또원료로 돌아가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거기 화장실에서 조그마한 비누 덩어리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핑크 대리석처럼 생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우리는 더 이상 돌을 깎을 수가 없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어 이렇게 이제 개념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깎고 그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의심하게 되어 있던 굉장히 초기 단계였었거든요. 복도에 있는 그 조각상이 제가 나중에 이제 6개월간 작업하게 되는 그 조각상을 복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조그마한 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어렸을 때 조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 조각상처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그 마치 고전 돌 조각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해보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박물관에서 보여지는 고전 조각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컨템퍼러리한 어떤 시점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서양 친구들과는 굉장히 시차와 낙차가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어, 내가 이들과 이렇게 달랐을 때에는 어, 굉장히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고전조각들에 대해서 천착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거를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만들었던 어떤 그런 고전조각, 들과 나를 연결을 시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누로 만약에 고전 조각을 만들었을 때 얼핏 보면 거의 똑같은데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더 심했는데 그때는 심지어는 그들의 작품 같은 작품을 저희가 많이 했던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보면서 저는 사실은 가서 생각보다 훨씬 더 이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한편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비슷했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들이 하는 작업처럼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은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고백 같은 작업을 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은 또한 가지는 그 비누가 주는 어떤 냄새라는 것이 그리스에서 본 파르테논과 벤, 어,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파르테논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제 작업을 그냥 사진으로 보고 인포메이션으로만 보는 그 사람들과 제 작업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차별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런던에 가서 오히려 내가 굉장히 동양 작가고 이들의 그 서양 미술사와 아주 무관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그들의 역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이야기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서양 미술의 아이코닉한 작업을 어, 스스로 내가 그것을 포즈를 취해서 어,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스스로 그 서양 고전 조각의 모델이 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거기에 좀더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게 어 굉장히 그 아이코닉한 포즈. 제가 그렇게 포즈를 취해서 누드, 저기, 그 캐스팅을 했을 경우에 몸이 제 몸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 아, 이거는 누구누구의 무슨 조각이야 라고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골라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서 문화교류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뭐 오해와 이해 또는 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어, 표현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작업이 시작된 거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빈으로 하는 것에 뭐 굉장히 기본적인 장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정말 뭐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또다 모두가 다 이렇게 어, 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특히 이제 화장실에서 쓰여진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근데 아시아 쪽에서는 초기에는 여기서도 작은 불상 이런 것들도 화장실 프로젝트에 놓고 이랬었는데, 어, 점점 그거를 좀안 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리미술관 화장실인가 그렇게 했었을 때도 불교 신자분들도 굉장히 싫어하셨고, 기독교 신자분들도 굉장히 싫어하셨고, 한편은 생각해 보면 그리스 조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무슨 어떠한, 이, 다 레파토리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재밌는 거는 이걸 몰랐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알았을 경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불교나 어떤 이런 그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키치처럼 오히려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뭐 신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과도 상당히 이제 맥락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유물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였다라고 음. 제가 계속 그렇게 박물관을 다니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거기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이 유물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없었던 거예요. 하다 못해 뭐, 뭐 불상이 됐던 조각상조차도 어, 뭐 그거를 종교적인 의미에서 만들었던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던 간에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시간이 흐르는데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시간이 흘러서 땅에 파묻혀 있다가 나오는 어떤 이벤트를 통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유물임이 이제 확인되면서 박물관 이제 선반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물이 된 다음부터는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것은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은 꽃병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어떤 유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거둬들여서 전시장에 왔을 때는 더 이상 비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어떠한 그 화장실에서 쓰여졌을 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떠한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미 몰드에서 같이 다 나왔으나 다 다른 존재들이 되어서 다른 이제 그 역사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물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죠. 화장실 프로젝트는 만들었을 때에서 만들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장실에서 퍼포먼스를 했을 때 거기서 완성이 거기서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캐스팅에서 나왔을 때는 거의 뭐 49%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51%는 어떤 그 화장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인 거죠. 화장실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고 불상을 이제 캐스팅을 하면서 아, 어, 비누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 약하지 않는 재료라는 걸 이제 조금 알게 되기도 하고요. 유물을 이제 만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아주 극도의 그런 수공을 현대미술에 끌어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같은 시기에 어, 도자기 컬렉터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분이 막그 굉장히 많은 도자기를 가지신 분인데, 아, 내 도자기를 이제 가지고 무엇도 해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도자기를 이제 빌려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분이 모으시는 거는 대부분 중국 도자기였어요. 근데 중국 도자기를 제가 이제 처음 초기에 만들게 된 것은 그 어떤 뭐어 그런 문화성이라든지 뭐 어떤 그 국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도자기보다는 굉장히 장식적이고 어떤 그 디테일이 많아서 제가 원했던 어떤 그런 극도의 수공을 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였고요. 그러나 이제 그 뒤로 가면서 뭐 한국 도자기들도 이제 뭐 청자라든지 또뭐 다랑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의미에서 하게 되긴 했죠. 투명한 시리즈를 고스트 시리즈라고 하는 거거든요. 2006년부터 도자기 시리즈를 하게 되고요. 2006년도에 처음에 도자기 만들었을 때는 안에가 꽉찬 도자기였다가 파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 이거를 투명 비누를 부어서 이거를 안에를 파내게 되면 이게 유리처럼 갈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얀 도자기, 하얀 비누로 해서 도자기 같은 질감을 얻어내다가 그거를 이제 파내기 시작하니까. 어 이게 파내도 될 만큼 이것이 굉장히 견딤성이 좋고 충분히 튼튼한 재료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다른 도자기들도 다 파기 시작하거든요. 도자기가 가지는 모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주 최소한의 형태만 남는 그래서 이제 그게 고스트 시리즈라고 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중간에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어떤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2008년도에 그 빈자대를 보게 되고 아, 이 좌대가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를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빈자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 있었던 것을 봤었던 사람에게 빈 좌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라진 조각을 어빈로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대리석 조각인 것처럼 거기다가 세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조각인데 새로 조각을 세우지만 그게 굉장히 빨리 풍화가 돼서 이제 어 시간이 흐름이 이렇게 마치 뭐라고 그죠 고속으로 돌린 것처럼 그렇게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비게 된 거는 사실은 그거를 그것도 알아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희가 기마상 세우고 나서까지도 어 자료가 잘 남아있지 않다고 했었고요. 그 당시에 런던에서 나부로 된 조각상이 네 점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작품은 그 주인공 자체가 그 그. 컴버랜드 공작 그 사람이, 어, 영국 기준으로는 굉장히 전쟁 영웅이기도 했으나 사실은 스코틀랜드 정벌을 하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정벌했던 어떤 그런 전쟁 영웅이었던 거죠. 그랬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합쳐진 다음에는 이 사람의 조각상이 거기에 있는 거는 일단은 부적절하긴 했어요. 근데 이 조각상이 뭐 무지무지하게 중요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이 많이 남아있거나 이미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본 거에 의하면 세 가지 이미지를 이제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작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요. 사실 그 컴벌랜드 공작의 어떤 그런 초상 그림은 꽤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상 그림과 이 조각 이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이 조각상을 만들게 된 거죠. 시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고요. 뭐, 이, 그 다음에, 시의 허락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집념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4년 만에 이거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기마상을 원래 이제 유토를 처음에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몰드를 만들고 그거를 2톤 정도 되는 비누를 정말 탱크에다 끓여서 한꺼번에 부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장 같은 곳 그런 그러니까 것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공장 같은 곳에서 제가 이제 김화성을 한몇 개월에 걸쳐서 원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캐스팅을 하고 또 다시 비누로 캐스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그 공원 안에 있는 그 좌대예요. 그래서 공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점심 거기서 나와서 막 먹고 그러니까 거의 무슨 공연하듯이 <laughs> 그렇게 무거운 조각상이 이렇게 크레인에 매달려서 이렇게 딱 놓여지고 하니까 정말 수백 명이 같이 그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비누로 된 불상을 가지고 쓰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길에 있는 어떠한 그 인물상들을 가지고 어떤 계속 그 역사적인 재평가와 함께 그 조각상도 재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같은 이름을 쓰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기서 비누에 쓴 거는 어, 정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거, 뭐또 지역적인 거, 또 관객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목격하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을 함축한 의미였죠. 제가 그 동안 한 18년 정도를 이제 비누로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제가 만든 어떻게 보면 비누 문명을 한 눈에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시작부터 그 당시까지 어떤 최신을 보여줘서 이게 이렇게 한 눈에 보여진 어떤 그런 또 하나의 미술, 박물관 같은 느낌을 연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펼쳤던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작품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문명사처럼 흐름이 있게 보여주려고 이제 했었죠. 한 문명을 이렇게 쭉 보는 것 같은 것을 이제 제가 다 만든 것들이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뭐 18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다루면서 거기에 이제. 붙어. 어, 얹혀진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간을 이렇게 함축하게 만들었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이것들의 속도가 돌의 속도는 우리가 거의 변하지 우리, 우리 눈으로 거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비누는 우리가 그냥 보는 그 속도 우리가 살아가는 속도와 거의 같은 실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어서 18년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도 굉장히 긴 기간 속에서 어떤 한 문명사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 비누로 막 20년 넘게 작업을 했지만 이렇게 같은 재료로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 정말 계속 펼칠 일들이 있어서 계속 꾸준히 펼치면서도 아 이것이 뭐 너무 매너리즘은 아닌가 뭐 계속 이렇게 자문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뭔가 어,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또 있었고 그런 말도 불구하고 계속 스펙트럼을 넓혀가야 된다라는 의지적인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좀더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료가 바뀌고 과정이 바뀌면서 작품이 컨셉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제가 재료를 바꾸면서 계속 이야기들을 더 이제 비누나 뭐 비누가 할수 없는 이야기들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죠 더 넓게.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